안녕하세요. 리본 공주, 오로라 공주예요. 네, 오늘은 경자년에 돼지띠 7월달, 8월달, 9월달 운세를 말씀드릴게요. 1995년 26살 을해생 돼지띠 7월달, 8월달, 9월달입니다. 자, 7월의 운세입니다. 문서적인 방향으로 좌우되는 명예의 욕은 뜻을 성취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에서 중요하나 작용을 한답니다. 능력이나 재력이 뒷받침될 수 있으며 사업가나 직장인으로 하여금 의욕이 따르고 성취욕이 강하답니다. 주위의 도움을 크게 작용하며 금전적인 측면에서 현실적인 욕구나 충족감이 가능하니 실리적인 면에서는 매사에 무난하답니다. 아주 축하드리는 운입니다. 7월달은. 자, 8월의 운세입니다. 근심 걱정이 많고 신경 쓸 일이 많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자기의 무관한 일로 괜히 나서서 구설수나 관제수에 끼지 마시고요. 옆에서 너무 지켜보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의협심이 강해서 나서다 보면 분명히 더 저한테는 득이 아니라 실이 더 많으니까 그건 조심하시고요. 사주가 신약하다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금전문, 그러니까 문제 그런 게 돌발 상황이나 모든 게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뒤로 물으시고 또 가정에는 조금 조심하셔. 시끄러울 일이 있으니까 매사에 조심. 8월달은. 9월달 운세입니다. 가정이 한때 원만하지 못하거나 불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하고자 하는 일에 경쟁이나 심하고 투자를 한다면 분명히 이득이 있습니다. 이번 달은 투자를 하십시오. 그럼 분명히 이득이 있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다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지만 그래도 이 9월달만큼은 전진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으니까 힘내십시오. 1983년 38살 개해생 돼지띠의 7월달, 8월달, 9월달의 운세입니다. 네, 7월의 운세입니다. 재물이 끝이 없고 복록이 무궁무진하답니다. 오, 순풍에 돋달듯이 그냥 소원이 이룬답니다. 금전도 잘 풀어주고요. 내 마음 먹은 대로, 뜻 먹은 대로 소원을 이루니 너무너무 좋아요. 이성 문제에서도 좋고요. 단지 금전이 너무 지출이 많다 보면 조금 손재수가 있으니 조금은 자제를 하시고요. 경영상의 번창이나 모든 일에 분주하다 보니까 열심히 고구하십시오. 이번 달은 7월 달은 아주 좋습니다. 미혼인 경우에 여자나 남자나 아주 좋은 꽃다운 배필을 만날 거니 이달에 꼭 만나십시오. 성공하기 바랍니다. 8월의 운세입니다. 의식주가 편안하고 안락하답니다. 오, 8월 달도 너무 좋은데요. 그러나 강한 변동수가 있어 분주한 운이니 건강에는 조심하시고요. 여자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남자는 새로운 이성이 생길 수 있는 운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이사를 하거나 또는 직장이나 공직자는 타지로 이동하는 운이 있으니 그런 운이 강하답니다. 그러니까 이동수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9월의 운세입니다. 바라는 바로 뜻한 대로 매사가 편안하답니다. 내가 뜻한 바대로 또는 복록이 절로 들어오고 7월달, 8월달, 9월달이 고고고고 다 편안합니다. 어지간하면. 근데 단지 건강한 거 또 소비 이것만 줄이시면 되고요. 9월달은 승진이나 영전이 있어 명예로운 자리를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가정이 화목하답니다. 더 이상 좋을 게 없는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1971년 50 신해생 돼지띠의 7월달, 8월달, 9월달의 운세입니다. 네, 7월의 운세입니다. 이 시기는 서두르지 말고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때 득이 없지만 그래도 그 때를 기다리다 보면 분명히 좋은 날이 있습니다. 문서운도 있고요. 이동수도 있습니다. 잡으세요. 문서운. 그리고 이동수가 있을 때는 이동을 하면 길합니다. 8월의 운세입니다. 사업의 사업장에 가옥이 그득하고 이 밑에 사람과 윗사람으로서 조금 갈등은 있기 때문에 말과 행동의 언행을 조심하시고 생각한 바대로 매사에 잘 이루어질 것 같으면서도 고생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마음을 비우시면서 그냥 있는 자리에서 현상 유지하는 게 좋고요. 부모로 인해서 갈등이나 부부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건 조금 조심하셔야 될 운세고요. 9월의 운세입니다. 기술이나 예술 방면에 종사자들은 성공이 눈앞에 왔답니다. 일이 순조롭게 풀릴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힘을 내시고요. 사업자는 회사를 합병하거나 또는 회사를 인수하는데 큰 돈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운이 들어옵니다. 여태까지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운,
복받을 운 또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는 운세랍니다. 9월달이.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1959년 62살 기해생 돼지띠의 7월달, 8월달, 9월달의 운세입니다. 7월의 운세입니다. 재물이 끝이 없고 복록이 무궁무진한 달이랍니다. 더 이상 좋을 게 뭐 있습니까? 내 생각한 대로 뜻한 대로 소원을 이룬다면 너무 좋잖아요. 또 자손이 결혼할 그런 문서운도 있고요. 또 가정에 이동수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차를 사고 싶어. 근데 차를 바꾸고 싶다? 그럼 그것도 이루어지는 운이 너무 좋고요. 인연법, 예를 들어서 기혼자가 이혼해서 혼자 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시기니까 7월 달에 시도해 보십시오. 8월의 운세입니다. 의식주가 편안하고 안락하답니다. 자, 의식주가 편안하고 안락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몸도 건강해지고 또 주위 사람들도 돌볼 수 있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좋고요. 이런 때는 투자도 괜찮습니다. 투자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사운도 있고 직장의 위로 승진하는 캐도 있으니 축하드립니다. 8월의 운세도 너무 좋아요. 자, 9월의 운세입니다. 바라는 바가 뜻대로 이루어지고 매사가 편안합니다. 때가 도래하니 목록이 절로 일어나며 재물이 스스로 물 흐르듯이 집안으로 들어오니 이보다 더 경사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승진이나 영전을 하며 명예로운 자리로 이동하는 운이니 따봉 운세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달려서 12띠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오로라 공주가 공부를 한 만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로라 공주 9월달까지 했으니까 10월달, 11월, 12월달 다음에 다시 열심히 공부해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